장선님 안녕하세요. 2차 조각 인선 관련해서 인사 원칙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국력과 인품을 겸비해서 국민을 잘 모실 수 있는 인사들입니다. 오늘 몇 명 받았니? 다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20여 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지금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서 생각하시는 방향이나 좀 대응 방안 있으실지 여쭙고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법무장 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이 검수완박에 대한 대응 차원이냐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상관없고 미국 변호사고 영어도 잘하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경험이 많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서막이 열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인사 결과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검찰을 사유화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더욱이 검언유착 사건 핵심 피의자를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로 앉히겠다니 검찰의 정치 개입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검찰총장과 서울지검장 절대 안 된다.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절대 안 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고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내각 인선 기준에 능력과 인품 겸비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제 1차 발표한 내각 인선에서 일부 후보자의 경우는 그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되면서 사퇴 압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듣지 못한 얘기인데 그 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취재를 해서 보도를 좀 하시면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예.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은 물론 뉴스가 있는 저녁, 알고리즘 같은 YTN 대표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